하면서 손을 넣어버렸어요.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? 휴입이잖아. 내가 엉덩이 이렇게 상대방의 타고로 올라왔어. 오른손은 허벅지 끈 안에. 그럼 또 상대방한테 기대. 이걸 드래그를 땡기는 거야. 땡기고 내 엉덩이는 이 다리 쪽으로 슬라이드해요. 슬라이드하고 왼손으로 허리 잡고 기대면서 당기고 슬라이드. 그래 허리 잡고 한쪽. 여기 잡아주면 돼요. 그러면 마주보시고 잡아주고 컨트롤하시면 돼요. 백 가셔도 되고 상체 섣불리 터트라고 있는데 섣불리 상체 잡으면 엉덩이 높게 올려갖고 돌릴 수 있고 앞으로 쏠리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골반 컨트롤하고 있어야 돼요. 골반. 그래서 제가 잡은 사람은 터트려 여기에 이 다리에 슬라이드 하면서 이 발이 슬라이드 밀어붙으면 안 되고 슬라이드 못해라 그리고 엉덩이 여기 슬라이드 하고 이 오른손을 땡겨요. 그래서 골반 그래서 여기서 그냥 땡기는 거 아니고 기대면서 상대방이 기대면서 땡겨요. 그래서 짚고 일어나 짚고 일어나면서 이 다리로 이 다리를 벌려요. 이 다리로 이렇게 벌려 이 손으로 여기 허벅지를 밀어서 이것도 타이트하게 해주세요. 밀고 어깨로 등을 눌러 밀고 어깨 등을 눌러 그리고 여기 잡아주면 돼요. 그럼 상대방이 몸 못 움츠려요. 이렇게 움츠려 이렇게 움츠리지 못해. 그래서 훅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막아야 돼.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움츠려 잘 못 움츠려. 그때 힘 넣고 타는 거예요. 나머지 너무 아세요? 이문하 Yeah.